호기심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마음이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 네. 머리는 똑똑하게 크게 대답해도 돼. 아, 네. 머리는 굉장히 비상하고 똑똑한데 쉽게 말하면 용두삼이라고 그래. 크게 얘기해. 맞아요. 왜? 복채라도 안 내면 대답이라도 크게 해라. 알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언니야가 용두삼이라 뭘 하나를 이렇게 하려고 해더라도 방해가 많고 지체됨이 굉장히 많어. 그래서 물론 신가물이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언니한테. 네. 신가물이라는 게 무조건 신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력이 높고 사주가 높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높은 삶을 살아야 되고 네. 무당보다는 낮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어중간해. 솔직한 얘기를 하면 맞아. 그거야.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꼭 뒷물에 먹어야 되고 끝물에 뭘 들어가려고 하니까 언니가 이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도 발휘를 하지를 못하고 맞아요. 본인은 본인 자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 후회를 많고 뒤에서 꿍시렁꿍시렁거리고 막 이래. 근데 본인 굉장히 똑똑하고 비상하거든. 네. 그리고 역마주 사주에 있어야 돼서 내가 돌아다녀야 되고 네. 손에도 재주를 가져서 언니가 가져야 되는 사주야.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지금 언니가 뚜렷하게 지금 뭘 하고 있어? 아, 저 원래는 저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게 제가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를 다른 일 하고 마음을 못 잡고 있다가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병원에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이번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19일 날 시험을 보는데 앞으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시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물론 잘할 수 있을까는 별로 궁금하진 않고요. 왜냐면은 닥쳐면 하면 되니까. 아, 하기는 잘해.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그냥 일단은 뭘 대? 뭐 배가 뭐 뭐 안 돼? 아니 왜냐면 일단 닥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나 잘 하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니 마음이 지금 대화를 해보면 벌써 언니가 지금 마음이 네. 지금 자중이 안 됐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래서 언니가 지금 이제 우리 손에 재주를 가져야 했잖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역마가 사주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의 직업을 내가 경험을 해서 가야 되는 거야. 정말 진정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그림이었는데 네. 그거를 풀지를 못했잖아. 네. 근데 지금 언니가 지금 또 그쪽으로 그 간호 그쪽으로 가신다 하는데 시험 이런 거는 붙어. 근데 가서 적응을 못해. 안 되는데? 은근히 언니 까다로워. 알아요. 또 사람들하고 알아? 네. 사람들하고 융화가 들뜩하면서도 언니가 딱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에 딱 싫으면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렇지. 마음의 리듬이 자꾸 금방금방 깨져버려. 언니 성만 얘기해. 성 고 오씨 고요. 고 고씨 자 또 나이 38 38이야? 네. 뭔 최강 동안이야. 나 깜짝 놀랐네. 또 생일 연도도 얘기해야 돼. 생일. 85년 10월 9일. 10월 9일이야. 아니 뭐, 나 지금 20대인 줄 알았어. 다들 그래요. 진짜 20대인 줄 알았어. 20대 한 저기 뭐야. 한 중반 정도 봤는데. 감사합니다. 어우 나이가 찼으니까 당연히 불안하겠다 언니야가. 네. 20대 같으면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도 가는데. 뭐냐 고시래도 나는 자 군납이야. 그래도 오늘 어떤 거든 간에 용두 3이라 해도 우리 고시에도 자순나비가 어쨌든 잘 헤쳐는 나갔는데 지금 뜬구름 속에 내가 살아야 되고 뭔가 지금 자중이 안 되고 지금 뭐 시험 이거는 붙어. 본인은 머리는 똑똑해서 그때그때 그거 그 순간적인 발휘를 잘하고 몰두해서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장기간 공부가 아니라 몰두해서 그냥 딱 반짝이 공부 이런 거 좀 잘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외우고 네. 하는 것은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 언니가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힌 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게 염려되신다고 그러셔. 네. 그래서 이제 이팔 청춘이 아니고 우리 언니도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형국이어서 우리 언니가 지금 손에다 재주를 갖고 어쨌든 지금 또 역마도 또 가져서 네. 외국도 나가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언니가 헤쳐놓은 게 지금 없다고 그래. 그러니 언니야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없어.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뭐 10명이라고 치면 8명은 그래. 네.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거기서 병원 일로 일단은 적응을 사람들하고 할 생각을 해야 돼. 네. 그게 나는 문제야. 그런데다가 올해가 언니가 지금 뭐 삼재는 끝났는데 네. 오히려 삼재가 끝났어도 올해까지는 자칫 우통할 거야 아직까지는. 네. 마음도 불안하고 지금 짜증나고 네. 자존심이 있으니까 지금 대화법이 언니가 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러거든. 이거 언니 자존심이야. 네. 꼬라지야 꼬라지. 아 예. 그러니까 내려놓고 지금 언니가 이걸로 그냥 직진할 생각 일단은 하세요. 네. 근데 하는 거는 잘 맞는데 사람들하고 융화 때문에 지금 힘들어할 것 같아. 그래요. 사람들하고 융화가 그것만 잘 해놓으면 언니 괜찮은데. 혹시 언니 글 쓰는 건 싫어? 좋아했었어요. 글 쓰는 걸로 해가지고 돈벌이가 되는 거 없나? 뭐 작가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내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아직은. 할 수 있어? 그게 난 그것도 보여주거든 지금. 그 글 쓰는 거 좋아했었어요. 20대 때는 이제 제가 그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게 됐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그냥 왜냐면 쓰다 보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는 건데요. 생각하기가 그럼. 싫어요. 생각하기 싫어서. 네. 되면은 전 좋죠. 나는 차라리 언니가 예를 들어서 그 간호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생각이 언니가 아마 또 일을 시작을 하면 되게 잡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좀 몰두를 나는 해가지고 네. 책 쪽으로 해서 요즘은 왜 우리가 그 각 오, 막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뭐 뭐야 브런치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글 같은 걸 좀 언니의 생각들 또 언니가 뭐 이런 일상들 네. 이런 걸 하게 되면 언니가 또 구독자들이 생겨서 그걸로 대한 또 이득이 또 생기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좋아요. 괜찮지 않을까? 전 좋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행복하겠죠. 말도 언니 귀엽게 되게 하시고 하거든. 네. 그러니까 투잡으로 가셔야 돼. 하나는 힘들어. 하나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양이 차질 않아. 왜냐면 언니가 머리 좋지 솔직하게 글 쓴다는 것도 내가 생각이 많고 감성적이어야 되고 남들보다는 풍성한 그런 그 감정들이 많이 와야 되는 네. 글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능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걸 좀 해보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고 네. 또 만약에 유튜버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얘를 글을 써가지고 올리는 거 있지. 얼굴 공개된 거 싫으면 네. 그런 것도 한번 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제가 그 유튜브에 말씀하셨지만 얼굴 안 나오고 뭐 타로카드 이런 건 어때요, 선생님? 그런 것도 괜찮지. 그래서 신감을 있다는 얘기를 아까도 한 거야. 그러니까 신을 받지 말고 그런 타로로 해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아. 네. 근데 두 가지로 가야 돼요. 하나는 안 되는 거. 하나는 힘들어. 말빨이 없진 않아, 언니야가. 네. 사람을 끌어들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빨리 자리를 잡고 일단 지금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지금은 하나 뽑아보자. 위에서 뽑아요? 아니 편한 대로 뽑아 그냥. 나도 봐. 유튜브 이쪽은 좀 빨리 안 된대. 조금 빨리는 안 된대. 네. 그래서 좀 일하는 데만 좀 가서 자중만 좀 해놓고 나면 언니 괜찮을 거야. 그리고 타로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시간을 갖고 가세요. 네. 올 하반기로 가든지 내년으로 가든지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게 괜찮아. 네. 그래서 변화 변동수도 많고 신감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그게요. 그리고 이 집에 누가 신을 받았다가 엎으신 분이 있어? 없어요. 없고요. 신을 받은 분도 없고? 네. 그냥 느낌, 사람이 그냥 촉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 볼 때 어떻겠다라면 그게 굉장히 캐치가 빠른 편이야, 우리 언니가. 그냥 싫다는 느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예감, 직감 이런 거는 잘 좋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아. 네. 신을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타로도 요즘 너무 또 많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배워놔.
제가 장기간이라도 할 줄 아는데 제가 그게 그러니까 지금 시험도 닥치고 이러니까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약간 좀 뭐랄까 잡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몇 년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여자 있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언니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네. 제대로 뭐 고백을 해본 것도 아니고. 아니 해봤어요. 막 제대로 막 얘기했어? 아 말은 했어요. 말은 했는데. 아, 장난식으로? 아니요 장난식이 아니고. 안 했어? 말을 했는데 사실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 나이는 상관없어. 뭐 20살, 30살도 아니잖아. 그래서 몇 살 차이 나는데? 11살 차이 나는데요. 아래로 11살 차이가 나는데. 연하?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왜 안 되는지 그냥 현실적으로 처음에도 너무 나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때는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됐고 근데 계속 생각이 나요. 이게 좀 지났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힘들어. 그래요? 여자가 있어. 그럼 저는 저 결혼을 하긴 해요? 언니야가 이 사주 자체가 사실 사주를 보면 가숙살이라는 게 있어. 사주가 높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온다 해도 일보종사 하기가 힘이 들고 또 언니 눈에 차는 사람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 그래서 때를 놓쳐버리면 언니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언니 같은 경우는 41에서 42 정도 들어가야 돼. 그때 때를 놓치면은 정말로 혼자 지낼 수 있고 또 오히려 언니가 엠마는 눈이 높아 언니가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 해도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거야. 왜? 사람이 본인이 잘났다고 언니는 언니 잘난 맛을 살거든. 은근히 잘난 맛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하지. 근데 자꾸 때를 놓쳐버리는 거야. 아까 그러잖아. 끝물에 자꾸 간다고 우리 언니가. 응? 그러니 언니가 지금 그 사람도 놓아버려. 안 돼. 뭐 나이 차이가 뭐 밑이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은 이미 언니하고 자체가 성향도 안 맞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여자가 있어. 응? 그러니까 언니가 오히려 차라리 내년에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있고 나면 사람이 들어와요.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그거 해야지. 떡줄로 생각도 하는데 언니만 떡만 김치국만 푹 먹고 있으면 뭐하고 있을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데. 네.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돼. 네. 굿 할아버지를 하고 본인 예를 들어 정성을 예를 들어서 드린다 해도 그 사람은 돌아올 사람이 아니고 언니의 인연법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일단 딴 사람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어요. 언니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언니가 지금 마음이 이 사람한테 오리긴 돼 있어. 네. 근데 우리가 엠만 섬이 와도 이 마음이 이렇게 훅 가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언니한테 스펙을 더 키워서 가. 지금 언니가 자리도 안 잡은 상태고 뭐가 지금 뭘 좀 안정이 돼야 뭘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하지. 절대 지금 언니 머리풀어 산발한 격이 아무것도 지금 돈 벌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네네. 올해는 어떻게든 내가 쉬어가는 운기야. 그래서 쉬어가는 운기니까 시험도 보고 우리가 공부하려면 힘들잖아요. 언제까지 쉬어야 돼요? 아니 그런 시험이라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운기가 뭐냐면 이제 재정비하는 시기야. 그래서 올까지는 그냥 공부도 하고 힘들어도 그거를 자꾸 할 수 있는 거를 언니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올해 해놓고 나면은 조금씩 자주면 돼. 그래요. 아우 너무 얼굴이 동안이나 깜짝 놀랐어. 언제쯤 좀 편해질까요? 편해지는 것은 평생 이 성격 꼬라지 있고 생각 있고 이거는 평생 이거는 성향이기 때문에 안 편해지는 내가 거예요? 내려놓고 살지 않으면 힘들어. 그래도 마음이 좀 좋아진 건 40 수황이 좀 넘었어야 될 거야. 아 네. 뭔가 지금 언니는 다 잃은 것 같은 이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언니의 또 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응? 먹고 쓰고 하는 건 또 그냥 살아가니까 사실 수업장 가면 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알았지? 네. 자꾸 우울해하지 말고. 네. 사람이 너무 우울해하고 너무 생각이 아까도 많다고 아까 그랬잖아. 네. 많다 보니까 너무 많다니까 본인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언니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게 능력을 내가 내 안에 갇힌 상황에 발휘를 하지를 못해. 아깝다고 하신다 할아버지가.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는 자꾸 네가 머리가 똑똑하고 융화 안 돼서 그런 거야.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아니요. 내려놔. 그거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생각은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제가 뭐 이거저거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났다고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를 듣고 그래서 하여튼 어찌는 언니가 내 안에 이런 좀 고집, 아집을 좀 벗겨서 가면 언니 괜찮아. 아 그리고 저희 엄마요. 엄마는 좀 어떠세요? 엄마. 나 여기까지만 봐줄 거야. 예.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근데 뒤에도 손님이 있고 그래서 안 돼. 알았어요. 힘들어요. 다음에 한번 네. 2년이 되면 한번 봅소. 고맙습니다. 네.